누구냐, 넌! 세 번째. 민변 출신의 만주 변호사. 지금은 용산 내부자라는 이재일. 정말 충격입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이재일 변호사는, 이재일 변호사는 지금 청담 술자리와 관련된 기소에서 기소를 당한 당사자들도 사건 번호를 모르는데 그 사건 번호를 알았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희가 심야시사에서 밝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심야시사에서 저희가 밝혀드린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선 첫 번째. 검찰이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 보도자료를 뿌린 내용과 다르게 당사자들한테 문자가 오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주로.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9월 12일 날 오후 1시까지도 유관모 검사실에서는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더라. 요거 조금 있으면 뉴탐사에서 아예 풀 녹취로 다 공개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상황에서 심지어 김용민 페북에서는 이 보도자들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거의 전제를 최초로 했고, 페북에서. 그리고 전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A, B, C, D, E를 전부 다 찾아서 이름을 추정해가지고 내놓더라.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아예 공소장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공소장은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냐면 공소장을 판사가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이 공소장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각 피고들에게 통보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장이 오픈이 안 된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소장은 애초에 9월 12일 날 기소가 됐다 그러면 공소장이 들어가요. 그럼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런 절차를 왜 가집니까? 그래서 공소장이 지금 수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를 했죠. 했었죠. 그리고 뉴탐사가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등이 불기소 통보를 받고 또 청담 제보자도 불기소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그 불기소 통보를 토대로 해서 쪼개기 기소라고 하는 야비하게 짝이 없는 망국적인 짓거리들이 자행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동물농장들은 끝까지 검찰이 원래 발표한 내용대로 기소가 됐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또 신기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말뜻을 이제서야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이 기소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도 않았던 최소한 한동훈과 김건희의 불기소 통지가 이 이재일 변호사의 손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2일 오후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일 변호사는 이미 정확하게 불기소 사유와 함께 첼리스트의 불기소를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서류의 형태로 모두 못 받았다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이 불기소 통지서는 철저하게 검찰이 작성해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전달을 우편으로 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등기로 옵니다. 본인이 등기로 확인해 주지 않으면 반송돼서 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재일 변호사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될까? 뭐라고 그러니까 기사에 나왔냐면 첼리스트는 오로지 남자친구한테만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불기소가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은 놀랍게도 그 다음날 김용민에 의해서도 거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첼리스트는 남자친구한테만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성수 TV의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직접 스페이스의 육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 다 들려드렸죠? 물론 그 스페이스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들려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거듭 주장하잖아요. 그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스페이스 공간이 전파 가능성이 없어요? 첫날 11월 6일 날 스페이스에서는 무려 30명이 넘게 듣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진이 닉네임 진진이 그 다음에 그 방의 주인을 공격을 하고 자기가 방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죠. 위험하니까. 전파 공연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얘기합니다. 첫날에 이미. 자기가 청담동 술자리 주인공이다 그러고. 그리고 그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의 확인도 해주고. 다 얘기해요, 거기서. 근데 전파 공연성이 없다고요? 자, 분당경찰서가 첼리스트가 직접 와서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때 적어놓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분당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니 첼리스트와 권지영 기자가 얘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볼드를 내놓고 밑줄까지 쳤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거짓말을 했는데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증거가 없어요. 가족들과 오빠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 잘못했다 피해가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데 가족들과 오빠들한테 왜 피해가 가요? 보세요. 우리 오빠는 그 얘기 듣고 바로 거기를 갔어요. 그 집을 찾아서 직접. 그리고 CCTV 같은 걸 증거 찾으려고. 왜 저런 짓을 합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남자친구가 아닌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지영 기자예요. 근데 이 권지영 기자한테 12월 3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권지영 기자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하 기자님 본인한테도 했잖아요. 9월 달에. 본인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인이 취재원이 돼가지고 또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 기자도 그렇고 그 첼리스트도 그렇고 둘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야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불기소 처분됐다고? 자 얘기를 하면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법무장관이 자기직을 걸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 무슨 소리야? 가서 거짓말을 하고 싹싹 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직을 걸었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 가면 이게 다 까지니까 기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첼리스트는 모해 위중으로 이제부터
그야말로 인생이 실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왜 이럴까요? 변호사는 왜 솔직히 자기한테 의뢰를 한 첼리스트가 불리해지는 일을 계속 떠들고 다니면서 신문에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의 육성으로 한번 이 사람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찬수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면 저는 그 다른 뭐 황희석 변호사나 여러 뭐 유타타 변호사 하는데 저는 오리단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이재명 캠프 때에도 네. 대선할 때 저 오리단 사람이에요. 오린. 다른 일을 그러니까 황희석 변호사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옛날에부터 제가 헤어져 여기 올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올인한 게 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라임 옵티머스 도이치 모터 사건을 다 했어요. 김건희 그 주가족 선수 있죠. 네. 루플이 제 의뢰인이에요. 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부자란 말이야 내부자들. 네. 내부자고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깔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검찰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요. 견제를 많이 하지. 이재명 변호사 몸조심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유튜브 하바레디 아니라 저는 저기 저 아크로비스타나 저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이정 PD가 핵심이잖아요. 권오수. 그렇죠. 네. 내가 얘 변호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내면 커요. 아니, 저는 도이치모터 기록이 있고. 지금 최근에 열린공감이랑 정철수 PD님이랑 이종원 대표랑 이렇게 막 방송하면서 무슨 이세창, 이지우 무슨 뭐 라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다 제가 취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멀어지는 건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제가 원래 저는 사람들이 때문에 종원이 형을 소개시켜서 많이 하는데 제가 해줘가지고 종원이 형 알게 됐어요. 종원이 형도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하게 된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더탐사가 저렇게 나오고 막 첼리스트권도 막 오보 때리고 막 하니까 아니 더탐사 말고 내가 시사타파 밀어줄게. 독점으로 할게. 네, 왜 나 찐탐사 말했잖아요. 네. 찐탐사 막 얘기해서 그 시사타파랑 열린공감 내가 여기 독점으로 내가 키워줄게. 네. 하던 차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보세요. 직접 텍스트로 확인해 보시면 펭귄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의 다섯 번째 슈퍼챗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꼬리 좀 잡아주십시오. 자, 지금 정천수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황희석 변호사나 여타 변호사 하는데 저는 이거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취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천수하고 뭐 이종원하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어? 황희석 변호사나 여타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 곁가지로 뭐 정치인들을 갖다 돕거나 하는데 옛날부터 무슨 형이랑 해가지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결국 생업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정보를 얻어서 꼬순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를 파헤쳐서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그 정보를 뽑기 위해서 빨대를 댔느냐 라임 옵티머스 도이치모터 사건을 내가 다 했다.
이건 변호사로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선수 이정필이 자기의 의뢰인이다. 이러면서 그 사례를 갖다 들어줍니다. 실제로 이정필이 의뢰인인지 뉴탐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정필이 2022년 1월 11일에 이재일에게 선임계를 받아서 제출이 됐네요. 그렇죠? 자, 이정필이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변호사들을 갖다가 선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재일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일의 이정필의 변호사가 본인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이정필이 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이유가 뭔가? 도이치모터 사건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여러분 김성수 TV를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정필이 그냥 이종호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키맨은 이정필이 아니라 이종호입니다. 지금 최해병 사건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바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근데 김건희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이 사람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얘 변호인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려면 커요 뭐 어쩌고 하고 저는 도이치 모터스 기록이 다 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선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내가 변호사라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깐다? 그럼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올인해서 지금 정보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용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에 내부자인데 우리 쪽이 아니라 우리 민주진보 쪽이 아니라 저쪽 용산 쪽의 내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검찰이 공격을 하는데 아직까지 잡혀가지도 않았지? 그건 이상하네. 보세요. 그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이재일이라는 변호사는 용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변호를 갖다 꽤 많이 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라임 사건입니다. 이 라임 사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짓을 벌여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라임 김봉현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민변 출신 변호인 수사. 이게 이재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까지도 당했어요. A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3년 2월 22일. 이 압수수색 당한 이후에 이재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첼리스트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이자의 주장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자는 내부자로 들어가서 정보를 뽑아내서 우리 쪽에 정보를 전달을 했던 것이 원래는 사실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2월 이 라임 사건 이후에 압수수색 당해서 발목을 잡혀서 그쪽에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그쪽에 민감한 관련된 사안들을 변호를 하거나 하면서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정황이 이 녹취라는 겁니다. 보세요. 뉴탐사는 오보를 내니까 나는 뉴탐사한테는 정보를 안 주고 시사타파나 열린 공감을 키워주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김영민 TV, 김두일 TV 등등이 지속적으로 뉴탐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따로 확보했다는 걸 가지고 뭡니까? 투킴스 이런 것도 만들고 두진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로 확보한 자료라고 하면서 그걸로 공격을 했어요. 사이버 불링을 했죠, 사실상.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었습니까? 딴 거 다 떠나서 자,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홍구 대표님과 직접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꾸준히 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데 이정필은 이종호를 숨기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이정필이 해서 사실은 이정필만 잡혀가면 김건희 풀려나요. 왠지 아세요? 크게 이득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논리, 이득 본 게 없고 전주들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주들은 빼자. 이 논리를 구축한 게 이정필을 정점으로 해서 구축한 거예요. 그 논리는 법조인들이 만들어줬겠죠? 여기서 철저히 가려진 게 누구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가 가려졌던 거죠.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돈은 어디서 벌었습니까? 리픽싱에서 많이 벌었습니다. 이 리픽싱을 주도했던 건 누굽니까? 김기현이라고 하는 선수고 그 김기현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종호가 실행을 했습니다. 이건 왜 언론이 안 다루고 있죠? 리픽싱은? 이제서야 저 세계일본과 거기서 한번 다뤘죠? 노코뉴스인가 세계일보인지. 김성수 TV가 안홍구 TV와 더불어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리픽싱.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제보자 X가 또 다른 루트로 확인을 해서 리픽싱을 뉴탐에서 보도했고요. 이건 왜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정필이가 키맨이고 이정필이가 가장 중요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에 의하면 결국 이정필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정부를 흘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게끔 하고 민주당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누가 민주당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호란 인물이 초기에 대선 전에 노출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힘들어졌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나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조작 수사를 했어요. 특히 술자리 장소와 이세창 위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막 쏟아졌습니다. 티켓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조작입니다. 그거 뉴탐사와 김성수TV의 성실한 취재를 통해서 확인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작 수사의 증거를 가진 유튜버가 있어요. 지금 이재일과 친한 유튜버예요. 전체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죠. 이런 조작 수사의 증거를 가진 유튜버가 있다. 이 증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이다. 근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 왜? 누가 이걸 공개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자는 아직까지도 민주진보진영의 여러 인사들에게 계속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소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재일이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 다 뭐 잡혀 있어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이 된 겁니까? 이런 부역들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제가 충고드립니다. 그 부역질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끝내버리면 광복 다음에 친일파에서 돌아서는 놈과 똑같이 되는 거죠. 부역자법을 변의제도 만들겠다고 했고 저 역시 부역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역자법에 의해서 어떻게 징벌이 내려질지 저는 그 강진구 기자처럼 신사가 아니어서 저는 사과 같은 거 안 할 거고요. 당신이 저지른 그 망동에 대해서 따박따박 다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정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다가오지 않으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끔찍한 본인의 최후가 기다릴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재명 팔을 해? 이 징글징글한 동물농자들아.